오늘은 토라 포션 데바림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을 중심으로 하여 에켑 히브리말로 이러이러한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because 그런 뜻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토라 공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마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아주 다양하고 위치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를 공부하신 분들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를 섬기는 일생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7장 12절 이하 몇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 때문에 에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먼저 우리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에켑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저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베하야 에켑 티슈마웅 이렇게 길게 오늘 글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하야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베푸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켑 그것 때문에 티슈메온 네가 듣는 것 때문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여기 보니까 슈마 듣는 것 때문에 또 하엘의 이 모든 하미슈파팀 토라를 우쉐마르템 지켜서 바아스템 행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법들을 지키고 듣고 행하는 것 에켑 때문에 조건부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우리가 지난주일에 데바림의
215번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토라 포션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샤마르 하나님도 지켜주신다. 뭘 지켜주시냐면은 하베리트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셰 이건 관계대명사 빛이죠. 니슈바 맹세하신 라 아보테카 내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해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일생 동안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정결케 하셨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요 토라를 존귀 여기시고 이것을 크게 확대하시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토라를 귀하게 하려면 도적 맞습니다. 탈출당하며 빼앗깁니다.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또 시편 토라자이죠 119편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토라로 나를 가르치셨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공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합니까? 먼저 토라의 가르침이 우리의 길이 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그 모습들이 미래 일어나게 될 모습들을 지금 이 세들에게 들어가기 직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곡물을 생산하는 피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일곱 가지 스피시 그 땅의 소산물 일곱 개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곱 적을 기적적으로 몰아내시는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업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이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산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 부를 약속합니다. 히브리 말로 부를 카이라고 그래서 어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 유타주의 하우스 오브 아론이라는 곳에 가서 며칠 동안 수컷을 보내고 왔는데 자동차 3일 걸렸어요. 가는데 근데 그 중에 아주 찬양을 인도하는 그 아론의 집 그 아론의 후예 중에 한 젊은 이의 이름이 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토라 공부를 보면서 카일 여기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또 풍성케 하시는 모든 이 재물 얻은 능력을 가리라 이것에 약속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는 말씀의 문맥은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준비시킵니다. 모든 신명기의 말씀은 사명을 앞둔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도 너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의 일곱 적을 몰아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성공과 축복이 단어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케브. 이 에케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슈마를 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슈마를 장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슈마의 중요성이 슈마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의 들어가는 모든 축복의 길을 활짝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에케브란 말 사실 이 단어 속에 정확한 히브리 말의 번역은 없습니다. 한국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의 원뜻은 영어로는 because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에케브는 사람의 발꿈치 아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쌍둥이 에서의 다른 형제 이름이 뭡니까? 야아콥. 야아콥. 여기 보니까 오늘 아인 커브 베이트 에케브에다가 요다가 나온 손 하나를 여기다 딱 붙였어.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베레쉿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은 두 집밖에 약속하신 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세울 새 언약 여기 이스라엘 나오죠. 그러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아를 받아들이고 접붙임을 당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Commonwealth of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소유할 적에 중요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야아콥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천사, 하나님, 사람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아의 집에는 두 무리가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 무리가 있어 내가 그들 인도할 터이네. 양떼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여기 있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사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이 교회의 그 양들을 이끌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몸을 바쳐서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무슨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막 서로 논쟁하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스라엘에 소속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천사와 사람들의 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소식을,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히브리 뿌리를 선호하는 사람들, 토라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이 투쟁에서 다 지금 이기지 못하고 몸부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원뜻이 아카, 오늘 토라 보신의 제목이 에케, 뭐뭐 때문에 거기다가 요들을 붙이니까 야곱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 에케, 뭐 이 때문이라는 야곱이라는 단어는 뭐와 똑같으냐면요, 사람의 몸에 균형을 맞춰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의 팔꿈치입니다. 병행보모 하는 사람들 보세요. 팔꿈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에케브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받침목, 지렛목입니다. 지렛목. 보니까 이 지뢰로 무거운 물건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다 뭘 옵니까? 에켓!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거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단 하나, 에케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 지렛대의 받침점, 지렛목, 이것이 바로 에케브.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의 뜻을 잘 아는 분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지렛목, 받침점이 되는 이 에케브를 이해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열정의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8장 20절에 반대입니다. 이 에케브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슈마를 안 하면 순종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8장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 멸망됩니까? 이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않나니라. 슈마를 안 하면 것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 너희들은 슈마를 한 것 때문에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요, 1년 한 54일년을 쭉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낫고 축복받고 이런 막연한 생각.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멍에, 우리 모두는 자꾸 하늘의 멍에를 멸출하래야 돼. 사명자입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멍에니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주의 나라가 말코트 하셔말 하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킹덤에 대한 멍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면 미션이 생긴다. 뭘 해야 될지 job description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job description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어느 직장에 가면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책은 이 사람은 이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description.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앙의 job description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job description,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위치, identity, 그 다음에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먹이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휴마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에 에케우 이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케브는 스트롱 6118번에서는 consequence 이러한 결과다. 그 다음에 보상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모든 어원이 악합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단어에서 나온 얘기.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에케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에케브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다윗이 자기가 지은 범죄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네이탄 프로펫 선지자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얘기가 저가 사무엘하 12장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양새끼를 사변에 갚아줘야 하리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브케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케브는 아카드라는 뜻으로서 둘을 하나로 묶어서 묶는다. 바인딩 에카드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슈마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에케브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다양한 이 뜻, 그 깊은 영적인 뜻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발자취, footprint. 그래서 이 발꿈치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걸어가는 발자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할라카, 신앙생활을 행한다라는 말, 이 행할 때 영어 성경으로 walk, 걷는다.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래서 행하는 발자취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는지 바인딩이 돼가지고 에카드가 되었는지 혹은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지를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우리는 토라를 따라서 반듯하게 직선적으로 예수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어가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을 에케브가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restraining, 억제하다. 이 금지,
법도 restraining order라고 그러죠. 이 Ahab는 아캅이라는 뜻에서 나온 억제하다의 뜻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hab, 아캅 이것은 뭔가를 막는다, 억제하다, 컨트롤하다 그 뜻인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요, 이 Ahab을 Ain, Kuf, Bait를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Bait, Kuf, Ain하면 Baka가 되죠. 이것은 Redemption, 구속이랍니다. 그래서 이 Ahab이라는 단어를 크게 나누면은 억제하다, 막는다, 또 Redemption, 구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지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치료한다는 말은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또 내 상처는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을 낫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에케브가 주는 구속의 의미는 야곱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말. 이것이 예수와의 지금 사명입니다. 흩어진 야곱의 백성들이 전세계 흩어진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가 되어 돌아온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증거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아의 사명은 이 야곱의 흩어진 포로된 야곱 열두 지파의 장막들을 돌이키는 회복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Restoration of David. 다윗의 텐트를 회복한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가 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들인데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구속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흩어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경내 안 돌아왔어. 여기서 이 포로로 흩어졌다. 멀리 멀리 지금 포로 생활한다. 이 말은 전부 영적으로는 토라를 떠난 생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토라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포로 되죠. Exile. He is an exile. 그래서 이 포로된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예수와의 사명은 마지막 때 토라를 기억하게 함으로 엘리야의 삶이죠.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실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극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오늘 에케브가 가져든 긍휼의 뜻 가운데 부속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도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런데 이 아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베레시트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의 해부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머리는
머리는 하사탄을 말하죠. Satan. 아, 하사탄. 악한 자죠. 그래서 사탄은, 하사탄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삼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삼행이거든요.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딱 삼으면요, 제일 첫째 무슨 결과가 나와요? 육체적으로 볼 적에 발꿈치를 삼으면 거치를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을 쩔룩쩔룩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의 삼행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입니다. 에반게리온이요, 복음의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뱀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적에 그 운명이 돼요. 너는 평생 일어나서 걸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러다니까 뱀은. 자기 배를 땅에다 대고 서지 못하고 기어서 걸어야 돼요. 운명이. 그래서 사탄이 복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납작하게 배로 걸어다닌 자세에서 걸어다닌 사람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올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한 자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선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토라에 보면은요, 굉장한 이 영적인 일이 아주 리얼하게 이 아주 컨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제일 먼저 발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발 건데 가장 선수가 하사탄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람의 발꿈치를 꽉 물어버리고 그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올바로 서는 자를 쓰러뜨리게 하여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하기 위해서도요, 어찌하든지 나를 너무 틀려가는 자들의 그 술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전부 하사탄의 사탄의 후예자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의 토라를 슈마, 그것 때문에 에케 올바로 삽니다. 그런데 취약점이 어디입니까? 발꿈치입니다. 이 발꿈치가 가장 취약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꿈치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걸을 때 필요한 에너지, 힘을 공급해줍니다. 제가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산을 많이 갔어요. 네 번 갔어요. 가장 이번 주일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제가 이 발끝으로 걸어가는 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발꿈치를 딱 대고 올라가는 게 힘이 생겨요. 몸의 균형이 훨씬 발꿈치로 잘 잡아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발꿈치인데, 이 발꿈치는 정말로 사람이 올바로 서는 일의 파운데이션. 이 집이 서 있는데 이 집 밑에 뭐가 있습니까? 파운데이션. 사람이 서 있을 때 발꿈치는 집의 파운데이션을 맞춰. 그래서 사탄이 그 파운데이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발꿈치를 뭅니다. 발꿈치는 사람의 전체 몸무게를 지탱해주고 균형을 잡도록 컨트롤 하는 이 부분을 사탄이 약점으로 삼고 공격을 합니다. 또한 이 발꿈치는요, 히브리 사상에 우리의 머리와 하트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뭐 몸의 끝이니까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발꿈치는 죽음의 천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사탄이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발꿈치를 우리가 가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발꿈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을 대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아예 그런 건 괜찮아 라고 경이 여길 부분이 발꿈치입니다. 근데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발꿈치를 치며 쓰러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이 여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이 실족합니다. 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경이 여기는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실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시아, 예수 하마시아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하사탄의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취약점인 이 에켓, 이 발꿈치를 강화시켜줍니다. 또 그의 오른손의 권위로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는 하사탄을 아까 막는 자를 restraining, 막는 자.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예슈아의 발자취라, 모시아의 발자취라, 이크보트, 메, 쉐헤카.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의 백성들을 하사탄으로부터 막으시는 메시아의 구속을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크보, 굿스텝. 여기 보니까 에케브가 들어가 있죠. 이크보, 아인, 그 베이, 굿스텝 of 모시아, 미시헤카, your 메시아, 당신의 메시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크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걸 보십시다. 테헬림 시편 89편 51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회방이죠. 우리가 축복받고 올바로 서는 일을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회방하는데 여기에 야훼 하나님이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예수와의 원수가 누구냐 사탄이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행동이 이 한글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크봇 메시카 메시아 당신의 메시아의 후드스텝 발자취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아를 나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를 사랑하게 그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발자취를 해방하는 자가 하사다. 예수의 발자취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그래도 조금 어쩔 때는요 다른 성경 번역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다 봅니다. 야훼요. 이토록 당신의 원수들이 모욕하였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모욕하였습니다. 이 제대로 따라다닌다. 후스텝마. 이크봇 모시아를 따라다니면서 모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사실 행동을 뭐 회방한 것이다. 이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히브리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 에서와 또 토라의 학자인 람밤 아주 유명한 정통파 유대인들의 히브리 스칼라죠.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크벳 메시아 메시아의 발자취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것이 종말의 때이다. 메시아의 발자취가 거의 다가왔다.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메시아로부터 토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최종적인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며 토라가 꼭 피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가 야훼께서 모시아께서 그의 도를 그의 토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르칠 것이다. 토라가 꼭 피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시아의 발자취 이 사람은 아직 예수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시아를 믿습니다. 예수아는 안 믿어도 메시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것을 미츠보트라 미츠보트 이 토라를 지키면 작은 토라 하나 지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에 그 작은 토라를 지킨 것이 또 하나의 토라를 지킬 수 있는 열쇠고리가 아멘. 이건 연결되죠. 이것이 발자취 이렇게 봐. 그런데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 죄를 지는 것도 또 하나의 죄를 조그만 죄를 지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진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발자취. 그 영적인 세계 둘이 있어요. 프린시플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진리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오늘 이 미츠보트 이 토라의 발자취가 오늘 에케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토라에서 나온 다른 구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보이지 않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아 이건 강대성이다. 아, 이건 토라 스크롤이다. 아, 이것은 물컵이다. 물을 먹고 난 뒤에 아, 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이 물맛이다 라고 느끼게 해줘. 그 예가 에케브가 되어 있는 에케브 발꿈치 사람의 발꿈치가 위치하고 있는 발에 있는 뼈의 총수가 20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이 사람의 몸무게의 균형을 잡게 해주게 하여 26개의 뼈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왜? 내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215번이나 데바림 신명기에서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도나이 요드 헤이 바 헤이 이 네 글자 테트라그마폰 여호와 요드 헤이 바 헤이의 총 게마타리아 수가 수 예수아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요드는 10이죠. 헤이는 5이죠. 바브는 6이죠. 헤이는 5이죠. 그래서 합하니까 26. 그런데 26 bones support the structure of the foot. 이거 의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부와 의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전부 신기하게도 이 발꿈치가 들어있는 뼈가 숨겨져요. 아, 이게 토라의 매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발을 지탱해주고 있는 뼈의 수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이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 총수가 26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에케브를 오늘 배우신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동안이야. 내 몸을 지탱해주는 이것이 하나님. 26개 뼈인데 이 26개 숫자가 여헤바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있거든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 즉 땅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를 히브리말로 에사브입니다. 그러면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아콥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어. 그래서 그 쌍둥이가 나올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의 아들을 봤어요. 쌍둥이를 봤어요. 그런데 첫 번에 나오는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 불러가지고 여기 아까 요데바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손이 있고 에케 발꿈치. 그래서 이 손은 억제하는 손. 아까 우리가 에케브의 뜻 가운데 restraining power, 억제하는 힘, 막는 자 그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손은 억제하는 손이죠.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이름은 욧 플러스 오늘 나오는 에케브 아카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야곱의 이름은요 메시아와 같이 그의 손의 능력과 권위로 여러분들의 발꿈치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restrain 막는 자. 그래서 욥을 딱 집어.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맡겨야 그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았어. restrain. 너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종래 이 기독교의 신학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 야곱은 사기꾼이요, 뭐 손을 잡고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이게 전부 헬레니스틱 히브리 사상을 디클라인 시키고 인간의 사상을 부풀리는 이런 신학자들이 만들어온 것을 보면은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에서의 그 공격하는 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따 더 깊은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막기 위한 막겠는데 그 손이 필요한데 그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요들을 붙여 야곱. 그래서 발꿈치를 딱 잡았는데 이것이 대산을교후서 2장에 나오는 막는 자가 있어. 기초.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막는 자가 누군가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뜻을 보면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오늘 야곱이 낳을 때 여호와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까 나누인다 에케브의 뜻 가운데 그 리뎀션을 여기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이게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쌍둥이가 비밀 장소인 이 어머니의 태중에 지금 숨겨 있는 것이 여기도 있죠. 리브가에. 그 다음에 서로 분리되기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 태중에서 기다려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낳을 때 분리되죠. 그런데 에서가 태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에서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개수해 주도록 이것으로 인도. 에서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에서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어린 태에 있는 야곱도 그걸 알고 나올 적에 에서가 출현하고 나타난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그 발꿈치로
이러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막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불법의 사람을 자신을 토라로부터 분리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의 비밀도 히브리 관점의 해석은 토라로부터 분리하는 비밀적인 일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오를 때까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엔타의 마사야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야코보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에서의 지배기간이 빨리 끝나 억지로 된대.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지배기간을 야곱이 탈취했어. 이게 사탄의 것은 우리가 뺏어온 아담이 사탄에게 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땅을 넘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킨스만 리딤 토지물을 자기가 토지를 다시 찾아주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문서 인을 뜬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이번에는 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 지배기간을 단축시키고 막 이거 막게 하여 사실은 야곱이 탈취했어요. 그래서 지배기간을 탈취하고 뺏어서 야곱의 지배기간을 늘리는데 사실 야곱의 지배기간은 에서의 발꿈치에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케브라는 건 종말의 뜻입니다. 에서는 뱀,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표하며 자신을 토라로부터 분리됩니다. 야곱은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여 에서가 탄생을 얻고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 사탄의 모든 활동을 막는 자. 이것이 야곱의 그 에케벳에서 나온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탄생할 때 본질적으로는 에서는 제거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사탄의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곱은 메시아의 프로페틱 그림이며 주의 날에 다가오는 올랑하바 다가오는 세상의 임금이 예수아이다. 이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막는 자를 대부분이 다 성령으로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볼 적에 불법의 사람은 토라가 없는 자, 저 그리스도 에서이며 막는 자는 야곱, 에서가 토라가 없는 악한 자이고 야곱은 토라를 따른 의로운 자로 이 토라의 위치가 이만큼 토라를 막는 자, 토라를 약화시키는 자, 토라를 없이하는 자, 이건 전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토라를 따르는 의로운 그래서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지만 늘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엄마의 장막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 관점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에삽 에서는 뭡니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주의 날에 이스라엘의 구속을 대표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13절 용이 자기의 땅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곧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토라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에케브가 7장 1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적에는 거기에 있는 일곱 적성을 내가 몰아낼 터인데 그 몰아내는 그 적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없애라. 하나님은 굉장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던 그 적들을 살려두지 말라. 7장 1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일곱 적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해 족속 넘버 원, 기르가스 족속 넘버 투, 아모리 족속 넘버 쓰리, 가나안 족속 넘버 포, 브리스 족속 다섯, 휘 족속 여섯, 여부스 족속 일곱. 그런데 이 일곱 적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 쫓아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식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축복받는 이 부분, 약속의 땅, 지금 이 세대들이 약속에 따라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의 조건, 지시사, 도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일곱 족속을 내가 다 멸할 테인데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아멘.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차 없이 치라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것을 적을 진멸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고 한 그 적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장애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우상을 불사르고 했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7장 25절입니다.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옳음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신 것입니다. 7장 26절.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면 자기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게 도라의 가르침. 그러나 이걸 안 하면은요 그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회개를 뭐라고 합니다. 슈브는 자기가 살던 옛집을 다 불살라버려요. 지금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국, 옛 습성 이런 것들은 전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귀히 여기지도 말고 동정하지도 말고 또 언약도 맺지 말고 완전히 차단 관계를 끊어버렸어. 이 관계를 끊을 적에 옛 집하고 옛 습관, 옛 집을 불로 다 태워낼 적에 그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옛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왜? 그 집을 살려놨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옛 집, 옛 습관이 살아있으면 꼭 그리로 갑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약점이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가 뭔지 몰라. 옛날 집을 가서 자주 들어가서 거기서 즐겨. 옛날 죄짓던 일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또 가고 그러나 히브리 사상의 슈브는 그걸 완전히 때려부셔. 불신을 없애버려. 오늘 거기 가서 적이 있으면 저건 다 때려부셔. 그래야 잭들하고 교제를 하. 그래서 이 회개란 영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슈브라고 한 이유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예수 앞에서 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거룩하신 분이 성내셨어요. 화내셨어요. 막 노골 가지고 그냥 막 후려쳤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와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죠. 성전에 가서 또 13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향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구려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청소하시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유월절마다 청소합니다. 우리도 에렙슈바 전에 꼭 우리 전명장모사 굉장히 아주 그 이런 것들이 저기 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무뎌서 깨닫지 못할 때 막 청소하는 일, 막 이렇게 씻던 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모든 것들은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곱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할 테니 절대로 살려주지 말고 그 길을 기도하라. 그래서 하시고 난 뒤에 파지티브한 부분은 일곱 소산물. 에레츠. 여기 보니까 엘 에레츠 토바. 토바는 그지란 말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다운 일곱 땅의 일곱 소산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받는 농산물 중에 일곱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처가 샘이 흐르고 이게 나옵니다. 밀 넘버 원이죠. 보리 넘버 투. 포도 세 번째. 무화과 네 번째. 석류 다섯 번째. 감람 여섯 번째 꿀. 그래서 이 일곱 소산물을 우리가 이 밀은 옛날에 지금 밀은 빵에서 많이 먹고 지금 보리는 옛날에 가난할 때 먹었지만 지금도 안 먹는데 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포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무화과 얼마나 좋습니까? 석류 그러니까 석류 주스를 우리가 사왔는데 석류 감람 알리브 알리브 기름으로 제가 지금 프라이를 하는데 감람 그 다음에 꿀 그 뭡니까 요구르트 먹을 적에 좀 씁쓸하니까 꼭 지금 꿀을 쳐서 먹어요. 딱 지금 하겠는데 일곱 소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배웁니다. 이걸 첫째 밀을 여기 보니까 기타 탓 헤이 기타 이게 밀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여기 보니까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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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는 게펜 하거펜 우리가 금요일마다 에렙슈발 하거펜 포도나무에서 하는 것을 주신이 감사합니다. 하거펜을 되게 게펜 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테이나 테이나 알렙탑 맨 마지막 히브리 글자 마지막 글자 탑 네, 알레파는 거꾸로 탑 알레입니다. 네, 논 헤이 그래서 테나 이게 무화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류는 리몬. 리몬. 아, 네, 리몬, 파머그레이프. 리몬. 리몬. 그 다음에 알리브 트리, 감람나무는 자이트. 자이트. 그 다음에 대추, 데이트는 타말. 타말. 그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죠. 아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8장 8절에 일곱 그 소산물 에레츠 기타 그 다음에 우소라 그 다음에 베 베가펜 우테나 베리몬 에레츠 제이트 쉐멘 우드바시 이게 감남유 나중에 기도에 나온 것들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도 몰아내시고 거기에 일곱 소산물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토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부추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시험을 받으시 적에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시련이 있으면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시고 조금 그 재정이 어려울 때 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알지 못하면 내 정도를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토라의 말씀대로 올바로 예수와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우리들은 배고플 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 길게 하면 좀 환영 못 받죠. 왜냐면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 배가 고프면 밥부터 우선 먹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배가 부를 때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상하십니다. 너희가 주려고 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러니까 배가 부를 적에 그때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돌아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이 grace after meal. grace 해달라고 그러죠. 축복 기도 즉 식사 기도해 주세요. grace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빌카트 하마죠. 식사 후에 축복 기도. 왜?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셨다. 그 감사가 넘칠 때 감사하라고 오늘 돌아보전에 나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카바할 게 몇 개 조금 더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요. 히브리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기고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의 할례는 히브리 사상에서 온 언약 예수 앞에서 니코데모를 만나셔서 그 본어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토라의 선생인데 어찌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할례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20절대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와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락케 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15장 5절이죠. 사람이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례는요. 어디서 시작이 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카버넌트, 브리트,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례라고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는 본토인과 이방 사람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너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토인과 이방 사람하고 관계없이 서금식을 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순종을 먼저 했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이게 더 중요하죠. 육신의 할례보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녀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런데 사도기에 나오는 그 할례 분쟁은 너희들이 육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틀리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뒤에,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뒤에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하면 할례는 야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다. 할례는 다른 사람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이다. 할례는 본토이나 나그네 소점을 다 적용이 된다. 도라면 육체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둘 다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여김을 받았고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그 후에 육신의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받았죠. 할례 받은 마음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라를 따르는 거고 할례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이며 신학에 무할례 할 때는 이방인들 지칭한 말이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없어.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절대로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오늘 그 신명기에 나온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목이 고든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가능성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금지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말할 때 그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건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건 수치로운 상태를 말하고 돌 같은 마음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표현이며 새 언약은 토라가 성령으로 신중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약속하신다. 그러나 부관국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이혼됐죠. 그래서 음란한 아내로 행음한 상태 호세아에 나오는데요. 토라를 떠난 상태를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다 호세아의 육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식들과 관계, 남편과의 관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열국으로 흩어지고 예급을 탈출한 세대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열국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대표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할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10장 1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6절에 10장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이게 핵심. 이게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브릿 하나샤 터낙 이 모든 것이 이 신약의 교리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토라를 바탕으로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손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너희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마음의 할례 받는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이 얼마나 이 토라에서 강조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대표해주는 아브라함도 먼저 믿어서 의인이 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또 여호수아 2장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래서 이 무할례는 언약을 깨뜨린 상태 무할례는 무엇이냐 금지된 상태 할례는 유다나라 또 이방나라는 무할례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고도 여전히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자 있고 마음의 무할례자들 가운데도 마음의 무할례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할례는 돌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메시아닉 시대에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게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에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슈마가 나오죠. 그 메시아닉 시대 슈마가 얼마나 중요한 또 에스겔서 44장 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 간의 분쟁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이 이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할례자 유대인 말하죠. 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이방인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면은 마음의 할례처럼 행동을 하라. 그러나 절대로 무할례자같이 행동하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 비유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의 전통을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전통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할례 받는 것이 또 유대인으로 탄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비유대인으로서 탄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도라를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나오는 마음의 할례가 여기서 신약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0장 16절로 토라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할례의 분쟁을 세트다운 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에켐 이 토라의 말씀 중에 특별히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초가 되는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여기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그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토라가 주는 우수한 에켐 우리가 심화를 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한 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의 삶을 오늘
원칙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예, 계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낼 때에 주님의 역할을 하여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게 발자취를 따라서 내 발자취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에케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잡이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슈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사탄의 발꿈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예수와의 발전치를 따라가는 그 굳건한 신앙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고 파괴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의 하늘나라의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